자, 우리 문혁 씨부터 가라. 저는 지금부터 갈게요. 동희 씨부터. 왜냐면 네. 문혁 씨가 더 잘할 거기 때문에 제가 살짝 썰렁하게 해놓고 문혁 씨가 빵 터뜨리는 걸로. 그 정도예요? 그 전술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함께 제가 하나 둘 셋 했으면 강, 남, 구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강! 강남에 이곳에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이 밤이 더욱더 아름답네요. 강남 이곳에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이 밤이 더욱더 아름답네요. 맞습니다. 길다. 자, 자 다음 기대돼요. 자, 남입니다. 하나 둘 셋 남! 남들에게 여러분들을 뺏기기가 싫습니다. 남들에게 여러분들을 뺏기기 싫습니다. 자, 이제 로맨틱 가이로 가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국어 중이에요. 하나 둘 셋 구! 그렇죠? 자, 마지막은 애교로. 그렇죠? 자, 그렇죠. 좋아요. 요런 코드로. 자, 은희 씨 약간 좀 부담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잘할 수 있어요? 해볼게요. 자,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가! 강남구에 모인 여러분의. 자, 불안한데요. 자, 하나, 둘, 셋, 나! 남자친구는 바로 저예요. 강남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의 남자친구는 바로 저예요. 자, 쿱니다. 하나, 둘, 셋, 쿠! 그렇죠? 자, 괜찮았어요. 제 거 따라한 거예요? 좋았습니다. 예. 승부는 무승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또 은혁 씨와 동해 씨의 오늘 이 무대가 상당히 특별한 무대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우리 은혁 씨는 10월 13일, 동해 씨는 생일이잖아요. 10월 15일날 이제 현역으로 두 분 다 군입대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지 말입니다. 기분이 솔직히 어떠세요? 근데 사실 생각보다 되게 덤덤하고요. 당연히 대한민국 남자로서 국방 의무를 다녀오는 거니까. 네네. 그리고 또 앞에 멤버들이 이제 또 형들이 이렇게 다녀오는 걸 보면서 뭔가 또 멤버들에 대한 그리고 또 팬분들에 대한 믿음도 많이 생기고 굉장히 또 끈끈해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좀 걱정 없이 좀 편한 마음으로 잘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혁 씨 걱정이 없어요? 말을 듣는데 지금 걱정이 없어요? 네, 걱정은 없는데 가면 걱정이 많이 생길 거예요. 이만저만이 아닐 테지만 지금 오늘 이 무대만큼 걱정 없이 여러분과 정말 즐겁게 한번 놀고 있습니다. 여러분 즐길 준비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즐길 준비 이미 즐기고 계세요. 자, 동현 씨는 어때요? 저는 뭐 당연히 남자라면 다녀와야 한다는 생각이 있고요. 당연히 그리고 더 멋진 모습으로 다녀올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동안 건강하시고 다음에 좋은 모습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좀 걱정스러운 게 여러분들 또 다시 좀 외롭게 해드리는 것 같아서 그게 참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네, 잘 다녀오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여기 계시는 이제 다른 시민분들이나 다른 분들은 또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저랑 이제 저희 팬분들이랑 또 약속을 한 게 있어요. 맞아요. 무슨 약속이죠? 제가 입대를 할 때 우리 팬분들이 같이 머리를 밀기로 했거든요. 동반삭발! 네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모습 보면서 시원하게 웃으면서 나가려고. 그 수많은 여성분들이 삭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약속 지키실 거예요? 네. 자, 이제 입대가 정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거 뭐예요? 그냥 오늘 이 무대를 좀 정말 아름다운 추억으로 잘 남길 수 있도록 마무리 잘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멤버들이랑 좋은 시간 많이 보내고 싶어요. 네. 근데 뒤에서 자꾸 뭔가 좀 이상하죠? 뒤에서 특별 초대 손님이 오셨습니다. 예전에도 없던 한 분이 오셨는데요. 네. 우리 예성 씨가 정말 일반이었어. 진짜 일반이야. 예성 씨 일반. 완전 일반. 정말로 누가 봐도 일반인. 예성 씨가 지금 이 앞에 가서 지나가다가 너무 시끄러워서 이거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그래서 나와보니까 멤버들이 있어서 기분이 어때요? 이렇게 나올 줄 알았으면 메이크업이라도 좀 제대로 하고 올 거예요. 두 종
형들이 오늘 마지막 무대라고 해서 굉장히 뾰족한 드라마 찍고 있다가 지나가다 들렸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앞으로 동해은 역 잠깐 못 보시게 못 보시겠지만 예, 오랜만에 무대 서니까 발음이 꼬이네요. 예. 오늘 무대 정말 마음속 깊이 추억으로 간직하시고요. 앞으로도 기다려주시고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은 역 가면 잠깐 저랑 특영한테 잠깐 붙으셔도 되니까요. 예, 마음 편하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성 씨 이제 인사하러 들어가 주세요. 지금 저만 가만히 있을 귀엽네요. 지금 약간 송곳처럼 뾰족한 지금 이렇게 차 타고 지나가신 분들은 네, 무대에서 예성 씨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네. 지나가던 시민 한 분이 네. 무대를 난입했구나 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예성 씨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네네네. 네, 네. 자 이제 정말 군입대전의 마지막 무대이잖아요. 네. 우리 팬 여러분들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꼭 고무신 거꾸로 신지 말라고 한 분 한 분씩 시간 드릴게요. 말씀해 주세요. 네. 정말 이전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팬 여러분들께서 정말 저희에게 항상 큰 사랑을 주시고 또 항상 바라보는 모습으로 응원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믿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누구보다 가장 많은 고문신을 신고 있는 우리 엘프 분들께 꼭 잘 다녀와서 예쁜 신발로 잘 씻겨드릴 수 있도록 건강하게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해 씨도요. 네, 추운 겨울 이렇게 남겨드려 그냥 집에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안아드렸어야 했는데 그렇게 해주시지 못해서 미안하고요. 네, 좋은 모습으로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사실 군 생활을 잘할 수 있는 팬 여러분들의 사랑이지 않을까, 기다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플랜카드에도 은혁 동해 기다릴게 2017년 7월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이맘때 네. 2012년 군대를 갔거든요. 네. 저도 이 강남 페스티벌을 마지막으로 스케줄을 정리한 분들 갔었는데 네. 이 두 분도 정말 잘 몸 건강히 다녀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정말 그 D&E의 마지막 무대입니다. 이제 마이크를 제가 은혁 씨, 동해 씨께 넘기도록 할게요. 네. 어떤 무대인지 직접 소개 부탁드리고 네. 멋진 무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남은 공연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정말 여러분과 마지막이라는 말이 좀 그런데 아무튼 정말 신나는 무대 많이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 노래는 동해씨가 동해씨가 네. 다음 곡은 네. 바로 제 은혁씨가 찾습니다. 다음 노래는 들으시면 아실 겁니다.